제가 사실 6년 전에는 71kg까지 나갔었어요. 예. 식단은 거의 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오로지 그냥 홈트레인, 그러니까 홈트만으로. 홈트? 예. 식단 안 하고 홈트만으로 살을 20kg 뺐다고요? 예. 저는 닭가슴살 뭐 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 어머 어머. 예. 홈트가요? 아니 홈트도 몰라. 아우 나 진짜 저 오빠를 못 살. 홈트레인. 집에서 운동하는 거? 네네네. 집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집에서만 네. 운동해서 20kg를 감량하셨대요.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식단 안 하고. 그게 내 먹어 좀 믿으라고?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네. 믿기 힘드시죠? 우리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봐라. 정말 믿고 엄마를 믿어보세요. 아니 근데 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고요. 제가 몸도 이제 많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몸매가 많이 망가지니까 뭐 나가지도 못했지 하니까 집에서 이제 막 폭식증이 생겨서 계속 드셨구나. 네. 이해할 수 있어. 그때 이제 71kg까지 찌면서 아 이렇게 지내선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이제 다시 예전의 몸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보면 거의 몸짱이고 S라인 완벽하신데 그래서 그런지 또 살이 쪘던 과거 모습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먼저 빼봐봐. 대박. 서진은 약간 그 체지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몸인 거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으로도 살도 뺐지만 세균 갑옷도 입었다고 했는데 진짜로 뭐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저희 온 가족이 같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같이 다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신랑만 걸려요. 야, 남편은 무슨 죄? 신랑분은 운동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만 안 걸리고 저만 멀쩡해서 오히려 이제 뭐 이제 시부모님이 보시면 얘 너만 좋은 거 먹니? 뭐 이런.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네. 자, 아니 얘기를 하면 할수록 궁금해지는데 무려 20kg을 감량하고 면역력까지 높인 그 운동을 우리가 안 배워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김희경 씨의 면역력 높이는 운동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의 주간단 면역력 업 운동 점수 공유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린 운동은 복부 근력을 키워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빵야 빵야 운동입니다.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청소하는 겁니까? 네. 네. 일단 양쪽 발은요, 양옆으로 벌려주실 거고요. 네.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실 거예요. 권총을 쏘듯이 양손 엄지 검지를 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몸통에 살짝 붙여주세요. 하체는 고정하신 상태로 옆으로 쭉 뻗어주실 거예요. 아, 옆으로. 복부인, 옆구리, 그렇죠? 오, 오. 예. 그리고 반대. 오, 오, 둘. 오 이거 배 힘 들어간다. 후, 오. 옆구리, 하나. 오, 이거 힘든데. 복부에 힘을 주면서 좌우로 오. 옆구리를 오. 틀어주세요. 후. 오, 좋아. 이때 손을 옆으로 쭉 뻗으면서 네.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후.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살짝 무릎 구부리시고요. 네. 계속, 예, 네, 계속. 네, 복부에 힘을 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네. 오른손을 건초. 오른손 왼손. 네. 이쪽으로 살짝 뻗으시면서 그죠? 옆구리는 완전히 가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그죠? 코에 계속 힘 주시고요. 반대로 누가 내 손을 쭉 잡아당기는 네. 느낌으로. 자, 쭉. 반대로. 반대로. 쭉.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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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당길 거예요, 누가. 나 당겨 봐. 그죠? 나는 안 갈래 하고 나는 안 갈래 버텨야 돼요. 나는 안 갈래 하고 버티실 거예요. 이쪽 반대. 나는 안 갈라고 버티셔야 돼요. 이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후. 나는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이게 가능하시면 이제 천장으로. 아 천장으로 멀리. 그럼 옆구리가 더 멀리 벌어지면서 후, 오. 후, 네 이렇게. 오, 이거 운동 많이 되네요. 여기가 이 옆. 쪽 옆구리가 네. 엄청 진짜 막 경련이 날 것 같은 느낌. 운동 많이 돼. 그리고 허벅지도 허벅지 운동이 엄청 돼요. 네. 뒤쪽에 코 근육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건 평상시에 복근 운동 하실 때 억지로 목 잡고 힘드신 분들은 맞아요. 서서 이 자세만 하셔도 충분히 복근 네,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양쪽 한 번을 10번씩 3세트요.